정말 좀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이제 정쟁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국회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민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총선거가 있었는데, 그 벽보를 보면서, 나도 저기다 벽보를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거거든요. 제가 공부는 잘 하는데, 그냥, 원래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비도 면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장학금도 주셔야 됩니다.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얼굴이 두꺼웠어요. 예. 요새 말로는 이제 인권 변호사 같은 게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긴급조치가 1호부터 8호까지 발효 중인데, 그랬는데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때에 제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위 주동도 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기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는 꼭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국회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여기에 미국에 뭐 눌러 앉아서 조금 편하게 살고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꿈에도 꾸어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은 정말 그 눈을 감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우리 정치가 너무 비능률이고 과소비고 막 그런 것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이제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좀더좀그이저 효율적이고 유능한 그런 정치가 돼야 그게 그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증인으로 이렇게 청문회장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공한 그런 불법 정치 자금을 거부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뭐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이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밤새가면서 노력하고도 욕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가 하면은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은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그 노사정 대타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배우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부채 경영을 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경영하는 건강한 기업.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자. 또 중소기업에게도 금융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그런 그 주장을 계속 했고. 저는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래도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는 것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선명한 것만 주장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제 소신이에요. 어떻게든지 민주당을 재건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이후에 진전되어 온 민주주의를 후퇴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절박한 그런 그 책임의식과 이런 게 있었죠. 중과 부족의 부족의 소수파로서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하여튼 이제 싸울 그런 각오를 가지고 노력을 한 셈이죠. 우리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에요. 총선거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데예요. 그래서 내가 종로로 가야 되겠다. 교회의 존재감을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라는 걸 내가 표방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입법부의 위상을 내가 높이겠다는 거거든.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취임 연설할 때부터 제가 이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특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특권이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버림으로 해서 국민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인 것이지. 그때 의원들이 이제 진짜 무슨 그 개인적인
아니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지금도 그때의 탄핵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바른미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굉장히 존중을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정치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치에 대한 관심과 좀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가 그래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들께서 좀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